자, 김기차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게임을 끝낸 가람 미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카. 안녕하세요. 아, 네, 소감 한 번씩 더 다루겠습니다. 미카 형이 일단 1대0으로 이겼어요. 어때요? 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축구를 잘해요, 미카 형이. 그래도 열심히 많이 했다고. 아. 네. 한 번 더 초반에 이렇게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형아, 형아. 아까의 그 각오는 뭐죠? 3대1로 꺾겠다는 그 각오는 예. 일단 제가 과거로 되짚어보면 헛된 과거였고요. 네, 헛된 과거였고 3-4위전에서 열심히 해서 치킨을 안 사도록 최대한 꼭 형한테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됐으면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 선수 팀 셀릭을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선수 소개 안 했나요? 선수 소개 없습니다. 아,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소개했던 사람 두 명이 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맞잖아요. 40억 어쩌고 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인준 선수 1플레이어인가요? 2플레이어인가요? 어, 제가 2플레이어입니다. 아니, 1플레이어? 인준 선수 제 말에 요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인준 선수가 1P입니까? 2P입니까? 1P, 현민 선수 2P죠? 그렇습니다. 사투리를. 자, 1P에 레알 마드리드. 네, 레알 마드리드. 제가 아까 했었거든요. 아까 인준군이 레알 마드리드네. 네네, 아까 제가 했었... 네, 아까 가랑군이 레알 마드리드 했잖아요. 네, 제가 했어. 별로 안 좋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빨간 유니폼 스페인 EP 현민군. 현민이요. 자, 흰색 유니폼 레알 마드리드 인준군.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인준군 먼저 경기 시작하는데요. 빨간색 선수, 네. 자 현민군 달려가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 페페, 패스. 네. 아, 골키퍼로 패스했죠. 아, 이거는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뭔가 같은 이거 인준군인가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자 센터링, 아, 이거 뭐지? 이거 지금 경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자 현민군 사비. 지금 게임으로 지금 못 옮기더라고. 센터링, 슛. 아. 명호입니다. 명호입니다. 아, 네. 상황 판단 능력 일단 0점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위기 모면했어요. 인준이 형. 잘 막아야 돼, 인준이 형. 자, 자. 사비 센터링. 오! 잘 막았어요.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경기입니다. 어, 가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반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일단 선골기. 어제 뭐예요? 선골기죠. 선골기. 자, 인준군. 카카. 어, 현민이요. 아, 트롤링. 일단 보면은 저희보다는 약간 좀 서투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냄새가 난다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서. 네. 좀 씻어야 돼요. 냄새를 씻어. 냄새를? 일라. 실바. 현민이 형. 어, 오케이. 스페인 공 잡았고요. 자, 패스. 오! 자, 들어갔습니다. 스페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군요. 자, 상대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현민군 모습인데요. 아, 오, 인준이요. 공을 빼내는 거야. 네. 이렇게 서로 각 진영에 잘 치질 못하고 지금. 네. 중앙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 스루패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시 호날두. 아, 인준군. 아. 이 팀은 거의 드로링이 대다수예요. 그쵸. 공을 잘 못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경기를 하게 되면 네, 진짜 지금 어떻게 그렇죠.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 현민군. 아, 네, 지금. 코너 구간 차단. 네. 멋있었어요. 그렇게 현민군이 코너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사비, 세터링. 세터링 합니다. 빌라, 슛. 네, 일단 골 점유율을 보자면 현민이 형이 많이 우세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4 정도로 현민군이 지금 골 점유율에 있어서 앞서 상황인데 아, 지금 말씀드린 실수를 했어요. 현민군이 칭찬에 약하거든요. 칭찬하니까 실수를 해버리네. 계속 걷어냅니다. 실바. 드로빙. 오레스. 자, 현민이 형. 아까 뒤집어 보면 원래 좀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말이
말이 시원하다는 거지 패스가 없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네, 전반전 시원시원하게 패스 세 번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골을 잘